안녕하세요, 려덕입니다. 젠2가 출시되고 나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도 참 많고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요, 어떻게 정보들은 잘 구별해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젠2 3600이랑 경쟁사의 인텔 8700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 생각에는 새로 나온 라이젠 5 3600이 가격적인 면이나 성능 면에서 훨씬 더 메리트가 클 것 같은데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 바로 한번 보시죠. 이렇게 3600과 8700을 비교해 봤는데요, 연산 성능에서는 3600이 약 5% 정도 성능이 더 좋았고요, 게임 성능에서는 3600이나 8700이나 뭐 아주 미비한 차이였어요. 뭐 1에서 3% 정도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테스트한 게 좀 허무할 정도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. 현재 판매가 기준으로 3600보다 8700이 약 75,000원 정도 더 비싸요. 근데 라이젠 보드들 같은 경우는 저가형 보드도 뭐 램오버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뭐 CPU 오버까지도 450 보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데, 8700 같은 경우는 상위 보드 뭐 Z370, Z390 이런 보드들만 이제 램오버나 뭐 CPU 오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보면 3600이 메리트가 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중요한 건 시청자분들 각각의 판단에 맞춰서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